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활용한 고구마 케이크를 쉽게 만들 수 있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고구마는 제가 이렇게 잘라서 쪘습니다. 이렇게 통째로 찌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이렇게 잘라서 찌면은 10분이면 돼요. 고구마는 제 주먹보다 조금 더 큰 거 제가 두 개를 했고요. 고구마 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좀 많으면 많아도 조금만 적은 대로 그렇게 고구마 케이크 하시면 돼요. 빵이 있어야 되는데 직접 이렇게 만드셔도 되지만 한 번씩 사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케이크 시트 만드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5,800원 하는 케이크 시트예요. 이 케이크 시트로 이렇게 판매되는 거 있거든요. 인터넷으로 샀고 저는 고구마 케이크의 또 가장 하이라이트 카스테라 가루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케이크 시트도 샀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하시는 게 낫는데요. 저는 좀 덜 진 고구마를 샀거든요. 약간 반고구마 같은. 드셔보시고 간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맛있으면 그냥 쓰시고요. 맛없으면 설탕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 돼요. 고구마 입자를 이렇게 주물러주는데요. 좀 굵어도 괜찮아요. 약간 굵은 게 들어가도 되고요. 대충 주무르시면은 이거는 지금 빡빡한 단고구마이기 때문에 조금 좀 농도가 좀 빡빡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우유를 한 컵 넣어줍니다. 장갑 낀 김에 그냥 손으로 다 할게요. 안 그러면 이렇게 주걱으로 저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고구마가 조금 덜 달거든요. 저는 그러면 설탕을 좀 넣어주겠습니다. 저는 두 스푼 넣어줄게요. 고구마가 아주 단 거 있죠. 호박고구마 같이 아주 찐득찐득하면서 단 거 그런 거는 우유도 넣지 마시고요. 설탕도 넣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주무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고구마 케이크 준비 끝났습니다. 빵가루는 좀 굵은 채죠. 이렇게 살살살 비벼내면은 잘 내려와요. 굵은 채가 없을 때는 아니면 좀 더 쉽게 하려면은 이렇게 믹서기 커트 기능 있죠. 커트 기능에다가 넣고요. 살짝만 칠게요.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많이 돌리면 반죽대가 나거든요. 한번 돌렸죠?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고구마 케이크 이런 게 쉽잖아요. 만들기가 좀 쉬워야지 자주 만들게 되는데요. 만들기가 어려우면 자주 안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걸 늘 자주 해먹다 보니까 가장 쉽게 그냥 아무렇게나 주물떡거리고 만들어도 맛있는 게 바로 이 고구마 케이크입니다. 고구마 케이크 만들 때는요. 가루가 조금 이렇게 흩어질 수 있어요. 카스테라 가루가 좀 날릴 수 있거든요. 그거 조금 감안해서 만드시면 좋고요. 여기다 이제 만들면 되는데 이게 틀이 있잖아요. 이게 오면은 이걸 활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하얀 부분을 밑으로 넣고요. 갈색 부분을 위에다 올리죠. 그리고 이제 고구마를 여기다 올려요. 생크림 이렇게 만드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슈크림을 만들었습니다. 슈크림 만드는 영상은 뒤쪽에 실어 놓을게요. 그래서 고구마가 많으면 이렇게 많이 까시고요. 적으면 조금 적게 까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남는 고구마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같이 두껍게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고구마의 양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고구마가 많으면 두껍게 하시고요. 고구마가 적으면 얇게 하시고 그러면 돼요. 이렇게 올리고요. 좀 촉촉하게 드시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비닐 씌워서 냉장고에 몇 시간 넣어놓으시면 이 빵이 수분을 먹어요. 그래서 약간 촉촉해지는데요. 바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고요. 이 슈크림을 발라주는데요. 장갑 끼신 손으로 바로 이렇게 바르시는 게 더 좋아요. 이게 슈크림을 발라줘야지 저 빵가루가 팍 붙거든요. 아니면 생크림 하시면 되는데 생크림은 양이 많아서 한번 쓰고 나면 더 쓸 일이 없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간편할 때 이렇게 슈크림만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달지 않고 맛있는 고구마 케이크 됩니다.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걸 하시면 되죠. 자, 이걸로 이렇게 이제 손에다 올리면 되거든요. 이게 없으신 분은 뒤집개로 올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손에다 올리겠습니다. 손에 올려서 여기서 이제 빵가루 바르셔야 돼요. 조금 흘리기도 할 거예요. 자, 옆에부터 바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이거 할 때는 사실은 싱크대 가서 합니다. 싱크대 안에 이제 개수대 안에 이제 빵가루 흘려도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할 수 없네요. 이렇게 흘리면서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가죽은 다 발랐죠. 그러면 위에다가 수북하게 발라줍니다. 위쪽에는 그냥 많이 뿌려 놓으시면 돼요. 고구마 케이크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기다가 이제 장식하시면 되죠. 저는 오늘 일부러 안 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 하라고 장식하지 않습니다. 장식하면 또 사셔야 되잖아요, 그거. 자, 이렇게 고구마 케이크 완성되었습니다. 고구마 케이크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시죠? 고구마 케이크. 슈크림을 만들어 볼게요. 자, 우유 한 컵에다가요. 밀가루 너무 많이 안 넣어도 되고요. 자, 이 정도로 한 스푼만 넣으면 돼요. 그리고 우유와 밀가루를 먼저 이렇게 풀어줍니다. 계란을 넣을 건데요. 계란이 들어가면 밀가루가 좀 잘 안 풀리거든요. 그 다음에 계란을 넣고 풀어줍니다. 이 계란은요, 이게 만약에 우유를 두 배, 세 배 해도 계란 한 개만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너무 많이 안 넣으셔도 되고요. 우유 두 컵에 계란 한 개까지 됩니다. 양을 많이 하실 때는 우유 두 컵에 계란 한 개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 설탕을 넣어요. 자, 오늘 저는 달게 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한 스푼. 만약에 평상시에 다른데 활용하려고 달게 드시려면 두 스푼 혹은 세 스푼 하시면 돼요. 센 불로 할게요. 거품기를 이렇게 저어주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풀려가면서 잘 되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조금 시끄러우니까 거품기는 조금 자제할게요. 이렇게 해서 센 불로 하고요. 센 불 하면 빨리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금방 돼요. 지금 벌써 밑이 묵직해 온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걸쭉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벌써 순식간에 끓어오르니까 이런 거는 지켜보고 하세요. 이렇게 지켜보면서 바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몽우리져서 어느 정도 되면 불을 좀 낮춰볼게요. 자, 완전히 익었다 싶으면 불을 끄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고구마 케이크 한 개 만드는데 딱 사용될 수 있는 양입니다. 불 끌게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만 다른 거 준비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싶으면 뚜껑을 살짝 덮어두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조금 식힐게요. 냄비에다 물을요 좀 넣고요. 고구마를 쪄야 되거든요. 고구마가 충분히 쪄질 만큼 물을 넉넉히 넣어야 돼요. 고구마 드시고 남은 거 있으시면 그거 고구마 케이크 만드실 때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없을 때는 저처럼 이렇게 찜기를 놓으시고요. 고구마를 이렇게 좀 작게 썰어서 넣으시면 조금 빨리 삶아져요. 자, 이제 한 10분 지났거든요. 젓가락이 쏙 들어가요. 그러면 다 됐습니다. 감자는 뜨거울 때 으깨야 되는데요. 고구마는 식어도 잘 으깨지거든요. 그래서 식혀서 으깨도 됩니다.